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부석차원들 오셨으니까 할게요. 네. 엄마 보세요. 네. 여기 앉아보세요. 무이자 해보 하지 마시고. 여기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편하게. 앞으로 툭 얼굴 내밀지 마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빨리 불러주세요. 네네. 재밌어? 목소리 크게 해줘요. 이름이? 아니 성 오씨요. 오? 해주 오씨요? 네. 저기 생일은? 음력으로 9월 18일. 몇 살이? 지금 집대 7이면 집대요. 엄마는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자랐어? 응? 여려서래. 마음만? 마음이 여려. 응, 마음만 여려. 겉으로는 강한 척하고, 그리고 자존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 엄마. 마음도 여리고 자존심도 강하고.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엄마는. 누구한테 예를서 뭐 부모 형제가 있고 내 서방이 있고 내 새끼가 있어도 엄마 스스로가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야 엄마는. 엄마 가게? 응. 가게 옹 저기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여기서 거의 10년 다 돼가. 10년 다 돼가? 근데 엄마 이동수 들어왔어. 이동수 뭐 가게 옮길 생각은 없어요? 여기는 옮길 생각이 없고 하나 또 하는데 그 가게는 옮기고 싶어요. 너무 2년 했거든 처음에. 그 가게인지 지금 있는 가게인지는 근데 내놓은 지 1년 됐는데 안 나가. 지금 엄마가 어쨌든 온 게 매매 때문에 온 거잖아. 근데 어쨌든 이동주가 내가 들어왔다 그랬잖아. 그거는 움직인다라는 거야. 움직인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일단은 괜찮아. 움직여 보여 엄마. 근데 엄마가 내년에 아니 작년에 내놨다 그랬어? 작년에 몇 월달 내놨어요? 1년 된 것 같아요. 1년? 그리고 엄마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 작년에 문서를 하나 더 잡았었어야 됐어 엄마. 그 문서 잡은 지 얼마 됐어요? 지금 내놓은 가게. 2년. 이제 2년? 올 6월이 2년이에요. 올 6월이 2년? 2년. 엄마가 그럼 그 문서로 잡고 시작을 좀 일찍 잡았다 엄마가. 좀 일찍 잡았어. 아닌 문서라고 내가. 때가 아닌데 엄마가 좀 일찍 잡은 편이야. 엄마가 작년에 잡았었으면 차라리 오히려 양쪽에 두 가지 떡을 쥐고 엄마가 갈 텐데 엄마가 좀 한마디로 시기상조라고 봐. 근데 하나는 지금 내놔야 되는 형국이다. 어쨌든 문서는 이동은 들어왔어 엄마. 언제쯤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뭐 하나 물어보자. 언제쯤 되는 걸 조치치고 엄마가 뭐 간제에 엮인 거 있어? 간제수가 비치는데? 올해 지금? 엮인 게 있다든지 지금 그런 게 만약에 없다면 엄마가 그게 보여. 있어 아무튼 엄마 지금 당장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있었다는 거 아니라면 엄마가 앞으로 올 거를 얘기라는 거야. 간제수라면 뭐 불법으로 뭐 불법이 됐든 경찰서가 됐든 무슨 가게예요? 마사지 가게 스포츠. 그건 어쨌든 불법은 아니잖아. 예, 건조. 근데 엄마가 뭐 불법으로 저기 할 일은 없잖아. 근데 그거는 모르겠고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경찰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여. 아들 때문에 그런가? 어쨌든 엄마가 뭐 아들 때문에 가든 엄마가 가든. 아들이 몇 살이에요? 21살. 토끼띠. 99년생. 성이 뭐야? 박. 미랑 박씨?
생일이? 9월 15일이야. 엄마, 엄마가 여태까지 고생은 하고 엄마는 나름대로는 살았다마는 엄마 덕으로 사는 건 아니야. 엄마 덕으로 산 게 아니라 조상님이 도와줬다고 봐. 그리고 어쨌든 엄마가 해주시면은 윗대에서 윗대에서 엄마가 닦은 엄마가 아니라 윗대에서 닦은 공덕이 많아. 빌었던 양반들 없어? 엄마 안 들어봤어요? 몰라요, 그런 거. 아예 몰라? 네. 빌었던 양반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공덕이 내려와서 물이 흘러 내려오듯이 엄마가 내려와서 한마디로 조금 여유 있게 산다고 생각하면 돼. 금전에 내가 꼭 많아서 여유 있는 게 아니라 엄마 정도의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 있는 걸로 보이는 거야. 아들하고만 둘이 살아요? 아니요. 그럼 다 있어. 다 있어? 지금 엄마가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매매잖아. 매매도 그렇고 우리 아들도 그렇고. 아들은 엄마 빌고 살아야 될 사주야. 솔직히 말해서. 답답해 죽겠어. 엄마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아들은 한마디로 15일이면 엄마 달이 다 꽉 찼을 때 태어난 거야. 그럼 명을 이어주고 살아야 될 사주라는 거야. 신사주야 이 자손이. 신의 사주라는 얘기야. 신의 사주라 그래서 뭐 우리처럼 다 방울부채 드는 건 아니고 신의 사주인데 이런 자손은 잘만 빌어놓으면 괜찮아 엄마. 애가 제복도 있어. 아니, 졸업은 한 오래된 대학교도 제가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놀고 있는데 냅둬, 군대도 엄마. 안 가고 냅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녀야 되고 오지랖도 펴야 되고 내가 통제가 안 돼서 오지랖도 펴야 되고 그리고 내 사주를 펼치고 살아야 돼. 잘 그러니까 풀릴 수 있나 싶어서. 얘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미안한데 깡패 아니면 그러니까. 건달 깡패 아니면 박수 이렇게 돼야 될 사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강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런 애들은 잘만 풀려놓으면 괜찮다? 깡패같이 그쪽은 아니고 얘가 근데 일을 해도 그냥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 그 얘기야. 깡패라 그래서 뭐 꼭 쌈박지만 하는 깡패를 얘기라는 게 아니야. 백수 건달이 뭐야 엄마. 그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 어린 자손이니까 많은 얘기는 하지 말자고. 나는 27살 밑으로는 안 봐요. 좀 답답했어 얘가. 가게가 제일 먼저였고 일단 27살 밑으로는 안 보는데 일단 거기까지만 봐드리고 엄마 일단 이 이동준은 들어왔어. 근데 엄마 내가 어쨌든 매매라도 했으면 좋겠어. 매매부라도 했으면 좋겠어. 매매를 하라고? 그 내놓은 가게 매매부. 매매부?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돼? 모르겠어요. 매매 부적을 쓰든지 부적을 쓰라고? 쓰든지 뭐 치성이라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왜냐면 왜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냐면 묶어놨어. 조상에서도 그리고 터에서도 묶어놨다고. 그래서 쉽게는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올수전에 움직이는기는 움직여.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달보다는 늦지막히 엄마 생일달은 적어도 지나거나 움직일 거예요. 저는 그냥 6월이면 계약이 끝나니까 그냥 권리금 안 받고 빼버릴까 생각 중인데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크게 손해는 안 보는데 그냥 그럴까 생각 중인데 그건 어때요? 차라리 그것도 괜찮아. 엄마가 어차피 그 안에는 안 나가는 걸로 보여. 엄마 그 안에는 안 나가. 그러니까 근데 그 대신 이제 몇 천은 손해 보겠죠. 응? 몇 천은 손해 보. 권리금을 못 받으니까 원 상태로 해놔야 되니까. 손해 봐도 엄마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런 것도 안 나. 손해 본다 한들 엄마가 못 먹고 못 사는 거 아니야. 매매는 되겠다 엄마.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가긴 나가겠지만 엄마가 그 사이 안에는 못 나가.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로 금전을 조금 손해보고 선택은 엄마가 하는 거야. 손해를 보고 내가 그거를 빼든지 손을 많이 봐야 돼. 아니면은 그 사이에 내가 그거 돈을 손에 안 보고 엄마가 뺀다든지 그건 엄마가 결정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건 궁금한 거 없어요? 뭐 앞으로는 건강이라 뭐 잘 풀리겠어. 임자생이 엄마 올 수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세모 X가 있다면 엄마 세모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적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야. 건강이 됐든 뭐 금전이 됐든 뭐든. 그렇다, 더군다나 엄마가 금전은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고 많이 들쑥날쑥은 한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식구들 중에 제복 있는 사람의 덕을 본다 그래. 아들이 됐든 누가 됐든 제복이 있으니까 그 덕을 본다 그래 엄마가. 작년에 되게 금전적으로 힘들었어요. 작년에 당연히 힘들었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까지 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어쨌든 엄마가 뭐가 안타깝냐면 일찍 문서를 잡았다는 거. 작년에 차라리 잡았으면 더 괜찮았을 텐데 엄마가 46세 잡았다는 게 그게 때가 아니었는데 때가 시기가 아니었는데 찾아와서 잡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때 놓고 시 늦어서 엄마가 한마디 물 다 엎질러져서 엄마가 전부로 온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안타깝다. 안 그러면 양수겹장에서 두 개 다 엄마가 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거는 내놓고 엄마 또 문서 운은 있으니까 엄마 또 하나 뭐 생각하는 거 있어요? 언제쯤 있어요 문서 운이요? 문서 운은 지금 들어왔어. 그래요? 근데 엄마가 지금 뭘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냐고. 없어? 그거 지금 정리해놓고 나면 엄마 문서 안 잡을 거예요? 하나만 가져갈 생각이냐고. 아직은 그런데 아직은 이제 좀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양쪽을 하니까 근데 하나는 몇 년 있다가 할 건데 몇 년 있다가? 엄마가 누가 옆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엄마가 또 마음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생각 먹을 거야 엄마가 마음 또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게 또 다른 문서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잡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엄마가 내년까지는 문서를 잡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내년까지는 문서를 또 다른. 3년 바라보고 있는 거지. 내년까지 일단 잡으면 안 되고, 엄마가 50 하나 정도 됐을 때나 뭘 하나 잡아도 그때는 잡으시라고. 그 생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엄마도 내가 그랬잖아 신의 사주라고 자손도 마찬가지지만 자손이 그런데 그러면은 내 배 앞에서 난 자식인데 엄마들 안 그러겠냐고 엄마도 직감 예감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생각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엄마도 그런 느낌 직감 예감 이런 게 빨라 엄마 꿈은 엄청 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직원이 들어 뽑는다 그래도 쟤는 별론 것 같아 쟤는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미리 판단이 먼저 쓰는 거지 엄마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 그게 성경지면이야 그리고 엄마가 그런 직감 예감이 엄마도 가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야 잘 모르겠거든 해서 그렇지 엄마가 알 것 같으면 우리처럼 무당될게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어쨌든 엄마 다른 것보다는 매매는 될 거야 엄마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르시고 전체적으로 그냥 무해무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 작년까지만 애썼어 무리하게 집을 사가자 그랬어 작년까지만 있던 집이 안 나가서 전세 내놓고 송산으로 이사가는 바람에 너무 무리했어 작년까지는 어쨌든 애썼어요 엄마 좀 진작 와서 좀 점 보고 차라리 조금 진작 좀 그랬지. 해주지 그러니까 부적도 썼어요 집이 안 나가서 저쪽에다가 우리가 부적 쓴다 그래도 있잖아 엄마 공들여서 다니면서 부적을 효과 받는 거랑 그냥 부적만 써서 이렇게 받는 거랑 또 틀리다 그래요? 그게 얼마짜리가 됐던 간에 그래 그러니까 집에 하다 나와가지고 부적도 썼는데 바빠서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답답하면 불리라도 밝히고 엄마가 그렇게 살아야 돼 사주야 내 새끼들 위해서라도 엄마가 밀고 그래야 돼 가까이 있는지도 몰랐네 그러게 나도 아까 들었네 가까이 사신다고 바로 앞에 농협 앞에 마사지 주문 왔어요 그 얘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용군이 자르겠지 내지 말라 그래 이거 별 얘기도 없잖아 좀 재밌어야 되는 거지 그쵸? 뭐 일단은 뭐 그거야 그건 거고 점사는 어쨌든 엄마 매매는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궁금한 것 때문에 물어보러 오신 거니까 답답해서 2년 동안 극하게를 하면서 너무 내가 우울증까지 오더라고 그래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두 뭘 시작하면 다 잘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상하게 거기는 나하고 안 맞더라 일도 하기 싫고 타고났어 타고났다고 엄마
영화 타고 왔다는 돈 버는데?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벌어, 엄마는 돈을 장사 이런 걸로만 엄마는 하고 사셔야 돼. 집에 가만히 앉아서 못 있어요. 못 있어. 장사만 꽤 오래 했어요. 십몇 년 했어요. 장사만 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내 밑에 사람 없어. 내가 오너가 돼야 돼. 엄마는 그렇게 그러네. 기질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복이 있더라고. 인덕이 있는 거지 엄마가. 인덕이 있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내 장사를 하는 거야. 직원들이 잘했어요 다.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봤대요. 우리 신랑 건강은 어때요? 자꾸 아파서. 신랑 몇 살이에요? 진짜 우리 신랑은 71년 돼지띠. 71년생 참 아파 막. 자꾸 아파. 잔병 치료 너무. 엄마 올해 기해년이잖아. 네. 기해년인데 돼지띠들이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아. 돼지인데도 좋지가 않다고. 미안한데 대주는 있잖아. 어디가 아파? 몸에 칼대기 생겼어. 그래요? 신랑 뭐 팔도 아프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아픈 거 말고. 여기저기 그냥 뭐 몸살 나듯이 뭐 그런 식으로 아프다는 거 말고. 그래 크게 아픈. 옛날에 삼성병원 입원한 적 있었어 안에. 뭐가 있어? 뭐가 이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전립선 쪽이었나? 전립선을 안 나는데. 어쨌든 대주는 엄마 올해 병원 신세는 무조건 지게 생겼어. 입원할 정도는 아니니까. 뭐 지금 상황은 어찌됐든 간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병원 신세는 무조건 져. 올해는 대주가. 근데 그걸로 땜하고 차례 넘어가는 것도 괜찮고. 근데 이제 칼만 안 되면 되는데 칼 되는 것까지 보인다 이 얘기야. 칼 되는 것까지 보여?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 남편이 있고 내 새끼고 뭐 누구고 엄마는 빌어줘야 된다고. 엄마 윗대에 있다 그랬잖아. 여기 아빠야 쪽도 마찬가지야. 빌어주려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초하나 하고 이렇게 빌어주는 거야? 그렇지. 초밥 끼고 빌는 거지. 신랑이랑 뭐 이혼해서 그런 건 없죠? 없어요. 왜 이혼하고 싶어? 아니요, 이혼 안 하고 싶어요. 이혼서 없어요. 걱정하지 이혼 안 마라. 하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셔.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삼촌 사장님. 잠시만요. 끝.